태양광 사업자들은 잇따른 출력 제한 조치와 함께 최근 금리까지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사업자들이 오늘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도정에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20여 회, 올해는 3배나 증가한 60회를 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000회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도내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전의 강제 출력 제어로 인한 손실이 사업자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고, 최근 금리도 배 이상 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3%대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7%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출력 제어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죠, 그냥. 지금 뭐 죽은 심정이죠, 뭐. 그냥 이걸 왜 했나 그런 심정이죠, 뭐. 도내 사업자들은 처음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정부와 제주도정, 한전의 무책임을 규탄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의 절반가량인 250메가와트를 연계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와 의회는 148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최종 승인했다며 이는 도내 사업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력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과 특별법 지원, 재생에너지 총량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에만 우리가 어떤 보상을 요구했지 지자체에 어떤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카운트리 아일랜드 정책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많이 상당히 남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고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전의 출력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한전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